제가 지금 사용하게 된 지 한 2년, 3년 정도 됐고요. 그냥 별다른 소개보다는 그냥 저희 합주실입니다. 네, 저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인사. 억지로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. 합주실 왔는데 저희가 재미가 없으면 둘 다 심도 깊은 대화를 위해서 저녁밥과 함께 반주를 하는 게 어떻겠니? 라는 보통 그런 뉘앙스로 가고요. 만약에 진짜 기분 좋고 뭔가 이렇게 되게 몰입이 잘 되는 날이면 10시간이건 20시간이건 시간 제약 없이 계속하는 편이에요. 일단은 앨범을 레코딩 하려면은 곡당 적어도 한 50번에서 100번씩은 연주를 해요. 또 저희가 공연을 많이 즐기는 편이라서 공연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저희 기존 곡들도 합주를 이제 공연이 있으면은 그 전에 한 바퀴 돌리고 나서 이제 신곡들을 맞춰보거나 아니면 신곡을 만들어요. 그거는 내키는 대로 좀 가는 게 있죠. 그냥 사운드 체크하다가도 이거 좋다 이러면 녹음해놓고 각자 아이디어 구상해서 뭐 가져오거나 아니면 버려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. 어떤 곡에 좋다 나쁘다가 생각보다 관객분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냥 공연하고 나면 이거 곡은 요새 왜 안 해요? 저거 곡은 요새 안 해요?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서 저희는 오히려 공연 셀리스트 짤 때도 좀 더 부담이 없고 그래서 저희 페이스대로 공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실 이 곡 왜 안 해요? 라고 해도 할 수도 있지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또 즐겁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즐거움이에요. 즐거운 에너지를 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혼자 오셔도 좋고요.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랑 와도 좋고 싫어하는 사람이랑 와도 괜찮아요. 와서 막 싸우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다들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꼭 초대받아서 와야 되고 선뜻 먼저 가기 힘든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홍대가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공연장을 다녔거든요. 근데 다들 안전하게 잘 보호를 해주니까 남녀노소 다들 40대든 50대든 10대든 놀러 오세요. 네,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쪽에 팀들도 많고 재밌는 곳도 많고 하니까 그냥 한 번 정도 오시면 왜 사람들이 오는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와주세요.